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자, 사진학개론 사진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우리 임성재 씨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고 또 코로나19 검사도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겹쳐서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저 혼자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에노? 아, 이분 사진 좋네요. 아, 예쁘니. 차상엽 작가님, 예쁘니. 몇 안 되는 펜탁스. 우리 펜탁스 유저가 많이 없어요. 안타깝죠? 와, 이 사진은 뭔가요? 와, 이거 김시훈 작가님? 이 아이루 시선이 굉장히 잘 모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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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자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X자예요. 그 가운데다가 아이를 놓고 해가 뒤에서 딱 비치니까 아, 이거 아주 대단한 엉덩이가 뜨고 뜨겁죠. 태양열이 뜨겁죠. 이야, 뭐 이렇게 좋은 사진이 많죠. 김도준 작가님은 사진 참 좋은데 이 사진학개론 룰이 카메라 혹은 렌즈까지 혹은 장소나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왜냐하면 우리 약속이니까. 야, 정한솔 작가님 이게 이뻐요. 아주 분홍색 느낌이라 아주 좋네요. 수염처럼 머플러가 혹은 수건, 농협 수건. 아, 정말 느낌이 색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아주 올드한 느낌을 그리운 느낌 정감 있게 표현하셨네요. 아이고 아름다워요. 아, 걸그룹 같아요. 세상 즐겁다. 김진섭 작가님이군요. 자, 김진섭 작가님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니까 과연 사진학개론 사진전 대상에 후보로 올라갈 건지. 이야, 그렇죠. 따님 사진 아주 대박이죠. 진격의 거인 아들 그거 먹는 거 아니요. 할머니하고 아, 딱 내복.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내복과 할머니의 저 티셔츠. 아, 정말 전형적이죠. 그리고 이불. 빛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빛을 이용할 줄 아시는 김진섭 작가님 멋집니다. 핑크문 지구방위대 일남일녀인가봐요. 아, 이 사진 참 멋있죠. 이 사진 멋있었어요. 아, 이 사진도 이쁘고요. 아, 요것도 이뻤죠. 요거 내 편 할머니 립스틱 발라드리는데 요 손주도 입이 립스틱 바를 때는 늘 요 입이 이렇게 돼요. 바르는 사람도 그렇고 발리는 사람도 그렇고 입이 이렇게 돼요. 아, 할머니가 이 옷을 또 입으셨어요. 아, 김진섭 작가님 엄마한테 말이죠. 장모님이에요. 어머니에요. 어머니 옷을 좀 화려한 옷을 사드려야죠. 그럼 어머니 옷이 지금 같은 날인가요? 같은 날인가? 아,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이 내복이 같네요. 아, 일단 넘어갑니다. 아, 이것도 좋네요. 역동적이고 아주 좋네요. 아, 색감. 아이 사진을 정말 예쁘게 잘 남기고 계시네요. 풍경사진 전형적인 느낌이 나고 빛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이쁘네요. 참 이쁜 사진들. 아주 제대로 예쁜 사진을 찍을 줄 아시는 분이네요. 아, 이 사진도 이쁘고요. 따님이 정말 이쁘네요. 아, 요 아들 태어났을 땐가 봐요. 6살 차이 나네요. 근데 아들이 쑥쑥 자랐어요. 아, 김진섭 작가님 일단 아빠 진사로서 굉장한 능력자예요. 근데 뭔가 심장을 파고드는 놀라운 사진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탈락되셨어요. 사진학개론은 아주 특별한 특이한. 아, 이 사진은 특별하네요. 아, 강주성 작가님 작품이군요. 강주성 작가님 두 아들 정말 이쁘죠. 아, 진짜 이쁘게 잘 담아주시고 계세요. 아,
이 사진 좋네요. 아, 예술이에요. 예술로 귀여워요. 아우, 이것도 이뻐요. 아우, 이뻐요. 눈이 닮았네. 아, 이거 예술이네요. 쌍둥이 거울 뿅스 일기 쌍둥이. 야, 빛을 이용해서 아주 거울로 두 아이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얼굴 하나는 밑으로, 얘는 얼굴이 없이. 이거 스트릿 포토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늘은 스트릿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반드시 하고 싶네요. 아, 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야, 사진 진짜 예쁘게 찍으시네요. 아이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연출도 잘 하시고요. 아, 이거 참 이쁘죠? 아, 이 느낌도 좋네요. 또 파란색이에요. 옷이 공통점 찾기 파란색.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시도를 하시고 빛도 잘 이용하시고, 남들하고 똑같지 않은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상자를 타네요. 아, 사진 좋네요. 아, 정말 행복한 느낌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네요. 귀여워요. 바람이 저렇게 쎘나요? 하지만 일단은 으악하는 그런 느낌의 가슴 철렁한 그런 사진은 없었네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김용석 작가님 과연? 우리 초창기 멤버인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웬만하면 올라가겠죠? 워낙 사진학개론을 함께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라가죠. 자, 김용석 작가님 웬만하면 올려야 되는 사진학개론의 1등 공신, 개국 공신, 사진학개론의 대표. 말이 점점 없어지네요. 사진학개론을 늘 풍성하게 해주시고 다량의 사진으로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창작 의욕을 북돋워주는 그런 훌륭한 작가죠. 아, 이 사진 좋네요. 버스가 지나가고 먼지가 걷히면 다시 길이 보이겠지요. 아, 이 사진도 좋죠. 꽃을 꽂은 소. 웬만하면 반드시 후보에 올라가야 되는 오늘의 사진학개론이 있게 해주신 고마운 우리의 초창기 멤버, 몇 명 남지 않은 초창기 멤버, 반드시 올려야 한다.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서 우리가 없던 내용도 만들어서, 꿈보다 해몽 방송이니까 뭐라도 갖다 붙여서 스트릿 포토그래피를 하시는데, 스트릿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일본 작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고 방송을 했었어요. 피해를 주듯이 사진을 찍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하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스트릿 포토그래피를 찍으면 안 되냐?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시대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초상권 허락을 못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저도 스트릿 포토그래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댓글 주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댓글 안 주신 분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스트릿 포토그래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그런 모습, 기록하고 싶은 사라져가는 것들 혹은 놓치고 싶지 않은 기억, 장면 이런 것들을 담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근데 그게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럼 뭐 불회성은 그러면 범죄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시대에 따라 다른 거고요. 또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핸드폰의 찰칵 소리 무음으로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아, 일단 김용석 작가님은 그 이 사진처럼 탈락입니다.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없었네요. 스트릿 포토그래피에서 의학하는 게 없었어요. 아쉽습니다. 다음 사진학개론 사진전에서 다시 봬요. 자, 건파크님이 거리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주 논쟁을 불러오는 주제다. 처음 소개받는 일본 스트릿 포토그래퍼분은 영상을 통해서 악마가 되어버렸군요. 김 감독의 의견과 언제나 같을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일본 작가분에게 응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브루스 길든이 사진 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살짝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그리 미워 보이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도발이 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미술사를 보면 발칙한 도발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되는 예들이 허다하더군요. 필름 사진을 주로 찍으시고 임성재님이나 저나 정말 좋아하는 색감, 그 색감을 보여주시는 건파크님. 건파크님 근데 사진은 스트릿 포토그래피지만 굉장히 사람들과 교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커요. 교감이 있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캔디드 카메라라고 부르는 게 좀 범죄 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캔디드라는 거는 범죄의 의미가 없어요. 캔디드는 상대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게 찍는 거를 캔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죠. 광의의 의미죠. 그러니까 아들 사진을 찍어도 멀리서 아들이 의식하지 않게 찍으면 그게 캔디드예요. 그래서 그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을 하고 무엇을 위해 캔디드를 하고 있나. 그게 사실은 이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죠. 아, 흑백사진 좋네요. 참, 오늘날 이런 색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건파크님한테 아, 참 전통을 이어가는 요즘 청소년이 봐도 이런 색감은 많이 공개되고 많이 보면 눈이 열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건파크님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나라별로도 또 스트릿 포토그래피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섭외도 잘 돼요. 저도 길거리 섭외를 많이 해봤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잘하는 사람 그 능력까지 사진가의 능력이죠, 뭐. 자, 건파크님은 필름 느낌을 계승하고 화려하지 않은
무덤덤한 색깔로 유기농, 무공의 사진을 전파한다는 의미에서 사진학개론 사진전 대상의 후보로 올라갑니다. 고영진 작가님도 미국에서 뉴욕에 계시는데 스트릿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글을 남기셨어요. 오늘은 재미없더라도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Feels like I'm just picking a fight. 한참을 망설인 끝에 글을 쓰는데 한껏 초라해지고 망가진 얼굴로 이 글을 씁니다. 지난 방송 잘 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 감동의 충격에 이렇게 며칠을 손에 카메라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분명 훌륭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방송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순화디순한 어린이 해맑은 표정의 무고한 사람들의 사진들로 거리의 무단 촬영자들에게 완벽한 범죄자의 색을 입히셨으니 신기에 가까운 편집술에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스트릿 포토그래퍼인 저마저 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야비한 녀석들을 때려주고 싶은 감정을 느꼈으니 말입니다. 다소 비아냥의 뉘앙스가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나름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빨개진 눈으로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리의 사진가들에게 김 감독은 행복의 파괴자, 치안, 자신의 부를 위해 타인의 행복쯤은 나몰라라 하는 파렴치안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정도 비아냥쯤은 용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날카롭게 잡아낸 그 거리 사진가의 야비한 얼굴과 그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모습이 60% 이상의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투표를 했는데도 김 감독은 그 의견에 분명 사진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었다면 투표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의견도 더하셨고요. 그러나 사진학개론을 구독하는 사람이 3만 명이 훨씬 넘는데 거의 모두 사진인이겠죠. 실제 대한민국의 사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사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배움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김 감독의 방송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김 감독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송에 동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미 동부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 전 사진 찍는 미국인 친구가 휴가차 한국에 간다면 어떤 게 찍을 만한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거든 거리 사진은 잊어라. 새로 장만한 너의 라이카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절대 카메라 가방도 열지 마라. 나머지 휴가 기간을 감옥에서 지내다 오지 않으려면 어떤 여자에게도 카메라를 들이대지 마라. 뉴욕에서처럼 했다가는 너는 종신형이다.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묻더군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있어. 북한 말고 딱 한 군데. 남한. 한국 작가들의 모든 사진이 골목길의 자전거, 장독대, 담쟁이 넝쿨, 산사의 처마, 사진 지워달라고 따지지 못하는 말 못하는 짐승 말고는 사진을 찍을 게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국 연방법을 보면요. 2004년 비디오 관음증 예방법, 개인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개인 사생활이야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혹은 그런 상황에서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 노출되었거나 속옷이 있는 성기, 음부, 엉덩이 또는 여성의 가슴에 대한 모든 형태의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또는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연방 형법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고 이런 거는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퍼센트가 더 높은 거죠. 집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수영복 입고 밖에 걸어다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광범위해요. 법조문을 읽는다고 해서 아 이럴 때는 찍어도 되는구나가 명확하지 않아요. 강도, 강간 뭐 이런 범죄에 비해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 사진학개론의 또 대표 스트릿 포토그래퍼 이명재 작가님도
긴 글을 남기셨어요. 야, 제가 동영상 올리고 나서 분노하신 분들, 또 분노를 넘어 서글픔 느끼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던 거죠. 이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츠호스 찍기에 일본 후지필름 프로모션 비디오로 요즘 거리사진이라는 장르와 사진가의 윤리의식, 그와 관련된 초상권 등등이 정말 핫한 토픽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주제가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공론의 장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보태고자 지금껏 거리사진가로 활동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몇 편의 글로 나눠서 쓰기로 했으니 이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수면에 오른 몇몇 주제가 아주 무겁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결국에 사진 찍는 분들 사이에 더 깊은 오해와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초상권이 대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이해의 장을 넓히고자 합니다. 필립 로카 디코시아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거리사진 애호가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게리 위노그란트 같은 순수 거리사진 작가라기보다는 다양한 사진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입니다. 디코시아는 1951년생 미국 사진작가로 이분의 유명한 연작 작품으로 2001년에 선보인 헤드가 유명합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건물 비계 천정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아래 방향으로 무선 플래시를 45도 각도로 설치하고 멀리서 망원 렌즈로 사람들의 머리를 줌인하여 찍은 작품들입니다. What about me? 'Cause you look at me with big brown eyes.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쏘는 플래시의 빛으로 인해 얼굴과 상체의 일부만 밝게 묘사되고 피사체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힌 묘한 찰나의 순간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시아는 플래시의 효과를 이용해서 낮을 밤으로 바꿔버리면서 피사체가 사진이라는 매체로 표현되었을 때 우리가 보는 것만이 현실이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연작에서 피사체의 허락을 받고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작가는 총 3천여 점의 사진을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찍고 이것을 17점의 작품으로 줄여 2001년에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이 작품들은 책으로도 출판이 되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작품의 일부도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작품에 포함된 사람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사진이 전시되고 팔린 것을 뒤늦은 2005년에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전해 듣고는 전시회를 연 갤러리와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총 소송 금액은 100만 불에 달했고 소송인은 자신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이 뉴욕주 법에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을 했고 작가와 갤러리 측은 헌법에 보장된 예술가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2007년 뉴욕 대법원은 1. 작가가 만든 사진은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2. 초상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표현의 자유라는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3. 소송인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며 작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아직도 유효하고 사진작가가 아닌 지나가는 타인이 순전히 영리활동을 위해 찍은 사진이라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 판결문에서는 사진을 찍은 디코시아가 사진작가로 알려져 있고 그의 행위가 예술활동이라는 점을 아주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사진 관련 예술 창작 활동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인용되는 대표적 판결로 남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워커 에반스, 유명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워커 에반스는 인류 최초의 몰카범이냐 아니면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냐. 2010년 5월 28일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마던에서 세기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회 제목은 Exposed, 노출된 보이어리즘, 관음증, 서빌런스, 감독, 경계, 뭐 그런
그리고 더 카메라. 이 사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워커 에반스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아주 오래전 찍은 거죠. 뉴욕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옛날 사진 같지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현재 관찰하는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 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반스라는 사진가의 커리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반스는 1903년 태생 미국 사진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로이 스트라이커가 이끄는 FSA, Farm Security Administration, 농림진흥청 정보부에서 활동했고요. 이 작업에 당대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어마무시한 사진작가들이 여럿 포함이 되었죠. 도로시아 랭이 대표적이고 에반스도 이때 미국 대공황 시절 미국 남동부 시골의 사람들과 풍경들을 대형 카메라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38년에 발간한 사진집 American Photographs는 로버트 프랭크의 1959년 발간된 The Americans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디코시아입니다. 워커 에반스는 로버트 프랭크, 다이아나 버스, 리 프리드랜더, 게리 위노그랜드 이런 유명한 사진작가들의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밀폐된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피사체에 아주 근접한 사진들을 에반스는 어떻게 찍었을까요? 워커 에반스는 35mm 콘탁스 필름 카메라를 자신의 코트 안에 숨기고 코트를 잠그고 단추 사이에 렌즈만 살짝 나오게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몰카죠. 소매 안쪽으로는 카메라와 연결된 셔터 릴리즈 케이블을 숨기고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셔터를 누르며 이 연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코트에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겨울철에만 사진을 찍었다는군요. 에반스는 작품 설명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장막은 우리가 침실에 홀로 있을 때보다 더 벗겨지고 그들의 얼굴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처럼 고요한 휴식의 상태가 된다.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낀 이면에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찍기 위해 에반스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사진 찍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길 원했습니다. 물론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의 평가는 완전히 극과 극일 수 있습니다. 에반스가 의도한 대로 관람자들이 사진을 감상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사진에서 보이는 관음적인 요소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반스 본인도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과 자기의 의도가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작품들은 25년간 세상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작들은 89점을 추려 1966년에서야 비로소 매니아 콜드라는 사진집으로 출판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됩니다. 당시 이런 말을 합니다. 작업 중 발생한 무례하고 염치 없는 치매가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무뎌졌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형 카메라로 작업을 하고 1938년에 이미 아메리칸 포토그래프스로 사진가의 명성을 이어가던 그가 왜 갑자기 위험할 수도 있는 시도를 했던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려면 에반스가 FSA 재직 동안 한 작업들을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FSA가 지향했던 소셜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업과 자신의 작업이 정부의 정치적 선전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신의 사진이 특정한 사람들과 장소에 국한되는 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에반스가 미적인 사진에 살롱 문화를 거부하고자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왠지 19세기 말 젊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프랑스 파리에 살롱을 중심으로 한 전통 미술사주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연 사건이 떠오릅니다. 마침 1937년, 그러니까 에반스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기 1년 전 정부는 에반스와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워커 에반스는 이제 무엇인가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험할 여유가 생겼죠. 바로 소형 필름 카메라를 자신의 코트 속에 숨기고 어두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과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다양한 피사체들을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찍으라고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끝났을 19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욕 사진계에서는 여전히 살롱 중심의 미적인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에반스의 작업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도 그로 하여금 출판을 미루게 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가와 피사체의 관계가 철저히 배제된 캔디드 포토그래피, 그리고 스냅샷, 스냅샷의 미학, 스냅샷 에스테틱, 이런 사진 트렌드를 개척한 작품으로 현대에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에반스의 철학은 많은 작가들에게 계승되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에반스를 파렴치한 몰카범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사진가로 보시나요? 아니면 작가적 양심과 자신만의 예술 추구,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한 사진가로 보이시나요? 아, 정말 장문의 글을 읽었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다 읽은 이유는 요약해서 제 의견이나 뉘앙스가 들어가기보다는 여러 작가님들의 그런 생각을 가감없이 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파렴치한 몰카범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 장르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격한 촬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스트릿 포토그래피라는 문화 혹은 예술의 한 장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아까 그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 이 뿅쓰일기가 이거 보고선 지금 표절한 건가요? 뿅쓰일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진학개론에도 또 스트릿 포토그래피가 많이 올라오죠. 그게 몰래 찍은 것인지 혹은 캔디드 느낌으로 연출된 샷인지 모델이나 아는 사람을 캔디드 형식으로 찍은 것인지 혹은 찍고 나서 허락을 받은 것인지 허락받고 찍은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건 작가만이 알겠죠. 나라마다 법규가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고 결국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작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나는 꼭 해야겠다. 이것이 철학이다 라고 생각하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몫이 있고 또 촬영하고 공개하는 사람들의 몫이 있고 다 각자의 몫이 있는 것인데 책임만 질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나는 이걸 찍어야겠다. 그런 문제는 어떤 예술에나 다 있었고 어떤 철학, 어떤 운동, 모든 운동에 그런 위험 요소는 다 있고 그거를 책임지면서 비판을 받든 또 세상을 바꾸든 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든 모두 다 사진가의 몫이죠. 찍히는 사람의 몫은 아니죠. 찍히는 사람은 거부할 권한이 있고 내 모습이 공표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예술 행위가 더 중요하냐,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냐. 결국 각자 그 판단하는 거고요.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혼란이죠. 슬기로운 사진 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의 예술활동, 그 자유, 그리고 타인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지금 필요한 것인가 판단하면 되죠. 100%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선돼야 한다. 그럼 이런 사진은 남지를 않죠. 뭐 물론 보도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초상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초상권이 중요하지 않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릿 포토그래피는 그때 당시의 풍경, 의복, 의상, 헤어스타일, 건축 양식, 사회 분위기나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사진들, 먼 훗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예식장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들 큰 의미가 있겠죠. 개인적인 사진이지만 그때 당시의 교복과 옷, 신발은 뭘 신었는지, 양산 같은 거, 보따리, 개인 사진이지만 의미가 있죠. 지금이야 누구나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이걸 꼭 기록해내야 된다, 내가 기록해야지 이런 게 좀 약해졌을 수는 있지만 지금도 그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죠. 기록은 계속 돼야죠. 후세들이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역사적 의미로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스트릿 포토그래피의 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아, 댓글을 못 찾겠네요. 굉장히 좋은 댓글이 있었는데 아버님이었나 누가 사진을 출판도 안 하고 굉장히 많은 사진을 모아만 두시면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발표 못하지만 훗날 이 사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분, 저는 그 말이 크게 와닿더군요. 그분은 스트릿 포토그래피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찍었지만 그걸로 돈을 벌지 않으셨고 정확한 목적성, 철학, 추구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명재 작가님은 사진학개론 대상 너무 오래 대상 잊어버렸어. 사진학개론 대상에 올라갈까요? 여기 본인의 모습이 나왔어요. 비비안 마이어가 떠오르는 스트릿 포토그래피의 대표주자 이명재 작가님. 이런 건 그냥 느낌이 좋잖아요. 버려진 꽃, 전화기. 사랑을 해보면 압니다. 사랑꾼 같으니라고. 올라가야겠네요. 또 이거 올리면 많은 분들이 너는 스트릿 포토그래피를 그렇게 혐오하면서 왜 말이 다르냐, 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비밀인데 저 스트릿 포토그래퍼예요. 이명재 작가님 이 사진으로 당당하게 대상 후보에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싸우지들 마시고 댓글 삼가해 주세요.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책임지는 선에서, 그리고 찍는 분들도 불쾌하지 않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나라마다 있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헌법을 좀 읽어보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김경만이었습니다. Peace.